정혜선은 서울의 한 집안에서 무남동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정영자이며 어린 시절 그녀의 아버지는 시골 출신으로 상업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동딸이었던 정혜선을 한의원에 데리고 가서 보약도 지어주는 등 매우 사랑했다고 합니다. 정혜선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예회에서 뽑히고 무용을 하며 노래 실력도 우수했습니다. 수도여고에 진학한 후에도 운동과 음악 모두에서 재능을 발휘하여 체육선생님은 체대로, 음악선생님은 음대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학창시절부터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방송반 활동에 가장 애착이 있었으며 매일 두세 시간 일찍 학교에 가서 다른 친구들이 상쾌하게 등교하도록 행진곡을 틀어주고 방송조회 멘트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방송반을 하면서 웅변대회에서도 많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텔레비전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또한 연예인에 대한 인식도 그리 좋지 않았고 연예인을 딴따라로 불렀던 것도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혜선의 가정은 다른 가정과는 다르게 아버지가 딸의 재능을 알아보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정혜선의 방송반 원고도 써주고 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심지어는 탤런트라는 것조차 모르던 그녀에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방송국 탤런트 응시원서를 가져다 주어 도전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정혜선은 아버지의 권유로 탤런트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고 1만 2천 명가량의 응시자 중 26명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합격하게 되어 방송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한 그녀는 어머니가 장면가로부터 혜선이라는 예명을 받아오면서 이름도 바꾸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시절에는 집마다 텔레비전이 있는 것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난한 시기에도 정혜선은 매일 연기를 하면서 그 멋진 세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녹화가 끝난 후에는 다른 배우들과 함께 명동으로 가서 100원짜리 짜장면으로 회식을 하며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연기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었다고 합니다. 데뷔 초에는 남산 드라마 센터 옆에 새로 생긴 경양식집에서 러시안 수포와 돈가스를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한 번은 당시 중학생이던 안성기를 데리고 그 집에 가서 식사를 사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안성기가 그때 먹었던 수프와 돈가스의 맛이 아직도 그립다고 정혜선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던 아버지는 그녀가 데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혜선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고 어머니는 딸을 유일한 가족으로 여기며 심적으로 크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정혜선이 결혼식 전날에 충격적인 사건을 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장소였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잃고 외동딸 하나만을 위해 꿋꿋이 살아왔는데 딸이 결혼한다는 사실에 딸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을 것이고 혼자가 되면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잘 자라서 아버지 없이도 결혼하는 모습을 축복하는 마음이 아니라 딸을 하나만 바라보고 키워왔는데 딸이 결혼하면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너무 외로워서 차라리 죽어버려야겠다고 생각하며 결혼식 전날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후 정혜선은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정혜선이 그 사건을 접했을 때 깜짝 놀랐다고 동시에 왜 어머니가 자신을 행복하게 두지 않는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지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왜 어머니가 그런 선택을 한 것인지에 대해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의 충돌 속에서 정혜선은 박병호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고 희망했지만 결혼 후 영화감독이었던 남편의 영화 제작 실패와 빚 문제 그리고 외도까지 겪으면서 결국 1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정혜선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조금씩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과의 연결이 끊어진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으며 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일찍 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천천히 결혼을 해야 했었는지에 대한 후회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정혜선에게 큰 교훈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가족과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히 고민하고 대화를 나눌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후 정혜선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성장하며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정혜선의 고통은 결혼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의 빚이 모두 정혜선에게로 오게 되어 출연료까지 차압당했고 기본 생활비로도 부족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돈을 빚 상환에 투자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정혜선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빚을 갚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려움에 대한 이유와 해결책을 잘 모르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능력을 통해 극단적인 선택 없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선은 죽음을 선택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에도 그녀는 드라마 출연을 통해 빚을 갚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후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결과 결국 빚을 모두 갚아주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세 아이를 혼자 양육해야 했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대본을 외워야 하지만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아이와 함께 의자에 묶어놓고 대본을 외웠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정혜선의 이야기는 그녀의 투지와 끈기를 보여주는 동시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신의 책임과 의지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노력과 희생은 아이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빚을 갚아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정혜선의 강인한 정신과 가정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정혜선은 아이들과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녹화 중에도 아이들의 학교에 학부모로 참석해야 할 경우 스태프에게 양해를 구하고 분장한 채로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한 소풍에서는 사극 차림으로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에도 아이들은 엄마가 왔다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혜선은 이런 자신의 모습이 가슴 아플 만큼 힘들었고 재혼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따지다 보니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으며 누군가를 만나면 아이들과 이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평생을 비극적인 상황에서 혼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정혜선은 과거의 나이든 배우가 많지 않았던 시기에도 3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MBC 드라마 새엄마에서 시어머니 역할을 연기하는 등 젊은 시절부터 어머니 역할을 주로 맡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연기력과 다양한 역할에 대한 호평을 받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정혜선은 어머니 역할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전달하며 연기자로서의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정혜선은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이미지가 박혀서 평생을 실제 나이보다 훨씬 나이 든 어머니 역할을 주로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섭외가 들어오는 모든 작품을 거절하지 않고 거의 모든 작품에 출연하며 슬럼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한 작품이 끝나면 다음 작품이 이미 예약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혜선은 매일 최선을 다해 쉬지 않고 드라마에 출연하며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 결과 방송국에서는 시청률이 높은 경우 해외여행을 보내주었지만 그 정도로 완전한 휴식을 가질 시간이 없었을 정도입니다. 그녀는 1만 편 이상의 드라마에 연속으로 출연하면서도 쉴 틈이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드라마 촬영 중에 정혜선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느끼게 되어 중환자실로 긴급히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그동안 힘들게 버텨온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정혜선은 심장에 혈관이 막혀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혈관 조영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휴식을 취하면서 봉사활동도 하러 다니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자신이 어떤 일에든 쓰임이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은 자신을 아껴준 아버지를 배우가 되자마자 잃었고 급하게 결혼한 어머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정혜선은 열심히 일하면서 전 남편의 빚을 모두 갚았지만 평생을 홀로 살아가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배우로서는 젊은 시절부터 나이 든 역할에 한정되어야 했지만 그녀는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해 임하며 힘들게 일하다가 중환자실까지 실려가며 투병해야 했던 어려운 인생을 겪었습니다. 이제 8순의 황혼을 넘긴 그녀의 인생에 또 다른 아픔이 없기를 바라며 정혜선 배우에게는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필요하다고 전합니다. 그녀는 너무나 슬픈 삶을 살아온 배우로서 많은 격려와 응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